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어요? 네,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인데요. 제가 봉독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무저갱을 연 거예요, 지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무저갱을 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 황충들이 나왔는데 이 황충은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을 다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인침받지 않은 사람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인침받았나 궁금하면 황충이 나올 때를 보면 돼요. 지금 괜히 궁금해할 필요 없이 그때 되면 다 압니다. 누가 황충에 물리는지 보면 되니까.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궁금할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5절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좀더 자세히 풀어드릴 텐데 예전에 PLI 사역 초기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의사신데 산부인과 의사세요. 그래서 그때 한참 이슈가 낙태 이슈가 있었는데 평생을 낙태를 시술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불법적으로. 그런데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떠올렸는데 죽고 싶은데 못 죽는 거예요. 그냥 산 채로 누워 있는데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뭔가 깨났다 의식이 없어졌다 깨났다 없어졌다 깨났다 이러는데 못 움직여요, 병 때문에. 근데 의술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고통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이 영적 원리에 대해서 그때 그걸 체험하면서 깊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귀중함, 그 다음에 이 심판의 무서움. 근데 제가 조금 이따 그 심판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황충이 나와야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미 심판 속에 있어요. 로마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뭐냐면 내비두면 그게 심판이에요. 개입하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이따가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한번더이 계시록 요한계시록 9장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거짓 교사들이 받는 지금 심판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심판 속에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자들은 허구한 날 저렇게 많은 사람을 실족시키고 거짓 교사 짓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오래 참으십니까? 그런데 지금도 심판 속에 있기 때문에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6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고통이 엄청난 거예요. 7절에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8절하고 9절은 그대로 요엘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한테 보여주셨던 그 장면이 그냥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는 구약 시대 선지자들한테 보여주셨던 계시나 그다음에 지금 요한한테 보여주시는 계시가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 차에 의해서 이게 그 계시가 실현되느냐 현실적으로 그 차이만 있는 거지 이미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를 그래서 요엘 1장 6절에 다른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이게 그대로 8절하고 매칭이 되죠 요엘 2장도 마찬가지예요 5절에 그들이 산 꼭대기에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호신경이 있다는 얘기는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얘들은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오셔서 영원히 죽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얘들은 이제 영원히 죽임을 당할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죽이려고 해도 순교를 당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고 얘네들은 결국 영원한 심판 속에서 영원히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10절 보시면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 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때부터 진짜 중요해지는 거예요 12절부터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놓아주라는 말이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는 역사의 주체는 민중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기서 내 천사 이렇게 엔젤이라고 표현하니까 뭘 생각하냐면 이 성경에서 나온 천사 두 종류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있고 타락해서 이 친구들은 뭐예요? 그 지금 위에 이름이 나왔잖아 그 아볼루온의 부하들입니다 근데 얘네들을 놓아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엘리테산이에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놓아주라는 뜻은 뭐냐면 활동을 못하게 제어하고 계시다가 그걸 풀어준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그래 니들 원하는 대로 활동해 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욥을 괴롭히도록 허락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얘네들이 그래 놓아주라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놓이니까 그대로 신났어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전체 인구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도 나왔죠 3분의 1이 죽는 게 그래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군대가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인이 그러니까 개혁 개정에는 지금 2만 만인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뭐예요? 2만이라는 거야? 만이라는 거야? 이게 그 트와이스 다우전을 이렇게 번역해서 그런 건데 2억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번역도 하여튼 기가 막히게 해놨어 그래서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14만 4천 때도 이거 숫자에 집착하면은 그럼 여기서도 이 귀신 그 대장이 마귀예요 지금 대장 밑에 있는 그 부하들 행동대장들이죠 걔네들 밑에 병사들을 얘기하는 건데 귀신 군대죠 귀신 군대 2억 마리가 말이라고 할게요 명이 아니고 귀신 군대 2억 마리가 지금 풀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현장 지휘관 4명의 통솔을 하여서 그것도 마리로 해야지 현장 지휘관 4마리 밑에 2억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성경에 나온 숫자에 집착해갖고 2억 1마리는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14만 4천이 상징이라 했잖아요 제가 그리고 여기서 2억은 엄청 많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요한계시록 9장을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세계 2차 대전 때 나치의 등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가 되면 진짜 나치가 등장했을 때보다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때
아시아도 불바다가 됐고 유럽도 불바다가 됐는데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죠. 유대인만 600만이 학살당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유대인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이때가 오면은 그때의 상상 초월의 상황이 펼쳐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역사만 추론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이때 상황이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게 그냥 와요. 그래서 PPT 보여주세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뭐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 품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저게 뭐냐면 제가 과거에도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깊이 다가왔던 게 저 시대예요. 나치 시대.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독일이 학문이 엄청 발달한 나라란 말이에요. 철학도 발전하고 음악도 발전하고 먹을 것 빼고는 도대체 그 세계 법철학회 하면 한 달을 하는데 한 달 동안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너무 괴로워. 일정이 바쁘니까 어디 뭐 먹을 거 찾으러 갈 수도 없고 anyway 그 얘기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조식도 매일 똑같아. 네, 어쨌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먹을 거 빼놓고는 엄청 발달한 사람들인데 거기서 나치가 어떻게 나오냐 이게 저한테는 엄청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철학자이기도 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저 당시에 다시 PPT 보여주시면 니멜러 목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회펀 다 안단 말이에요. 하도 그 광화문에서 얘기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본회포 목사가 있는데 본회포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니멜러도 있어. 이름 이상하죠. 근데 어쨌든 니멜러 목사가 정리한 목사 긴급 동맹. 저게 나중에 고백 교회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낫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을 강조해요? 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보세요. 자, 나는 내 직무를 오직 성경에 근거하고 정확한 성경 해석을 종교개혁의 고백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로서 사용할 것을 의무로 여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멜러가 원래는 반유대주의적 정서를 갖고 설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늦었어 이미. 나치가 등장해가지고 반유대주의가 진짜 무시무시해요. 그거를 제가 이제 그 막 흥분해갖고 저한테 무슨 대체 신학이 세요 뭐 그랬던 좀 어리석은 분들은 끝까지 요한계시록 제 강의를 잘 들으셔야 돼요.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그런 게 다 풀려요. 반유대주의가 등장하고 왜 그렇게 유대인을 미워하냐, 왜 그렇게 유대인을 학살하고 싶어서 난리치냐 이런 것도 섭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유대인 그러면서 설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안성경적인 거라는 거예요. 구원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러니까 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지금 보세요. 어떤 현상이 딱 나타났어요. 그럴 때 니멜러 목사와 주의 참 종들은 금방 어떻게 했어요? 나치를 대적했어요. 근데 저 당시에 나치가 독일에서 저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 속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미친 게 영향을 준 거예요. 뭔 얘기냐면 저 당시에 주류 교단의 핵심 목사들이 전부 히틀러한테 충성맹세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요 12절로 13절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네 개의 그 마귀의 대장들이 나타나서 귀신 2억 마리가 풀린 거예요 지금 지상에. 근데 그거보다 규모가 작게 터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종말의 때에 이르면 이거에 몇 배가 터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히틀러 나왔을 때는 뭐 말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일상생활과 신앙을 분리시키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죠 제가. 그래서 맨날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차단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잘 생각해봐요. 내 직업과 내 일상과 무관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다 출가를 해야지. 수도사를 해야지. 그러니까 굉장히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다시 올 때까지 굴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아무도 안 만나면 돼. 그러면 죄 질 확률도 낮아져. 그리고 거기서 누가 식량만 공급해주면 먹으면서 그걸 무슨 영화도 있었는데 군만두만 먹으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버티면 돼.
그런 썩어 빠진 거를 신앙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로마서 12장 1절을 강조하는 이유도 어디 있어요? 우리 삶을 산재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잘 보세요. 현실 속에서 이게 자, 충격적으로 요한계시록 9장 20절하고 21절을 먼저 본문을 보고 제가 설교를 할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인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아주 지긋지긋한 거예요. 지금 황충이 나왔잖아요. 지금 무적행을 여셔가지고 거기 쏘여서 막 죽어나가는데 죽지도 못해. 그 상황에서 그 대장 마귀의 지휘관 넷을 풀어가지고 지금 걔네들이 귀신이 지금 2억 귀신이 나와서 지상을 뒤엎고 설쳐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 안에서 뭐예요? 그걸 겪었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애들이 또 뭘 해요? 회개하지 않고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운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끝판왕, 끝판왕.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지긋지긋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이고 이 사람들은 별종이네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치가 등장했을 때 히틀러한테 충성맹세한 목사들은 주의 종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히틀러가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기독교 문화권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공식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잘 생각해보세요. 뭐가 우리를 보장하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정신 나간 크리스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면은 기분 나빠하는데 살으라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 지금. 다 죽는다 이거 잘못하면.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서류가 뭘 보장해 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맞박에 인을 쳐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느 교단 등록된대요? 그러면 등록증 내보이면은 그게 인이에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유아 세례증 보여주면 돼요? 아기 때 세례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뭔 짓이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칼빈이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 강연에서 이 칼빈이 이 종교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딱 연결해서 여기서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니멜로 목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세상이 미쳐 돌아갈 때 이 귀신들이 판을 치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성령을 흉내내고 간판을 교회로 걸고 온갖 미친 짓을 벌이기 때문에 거기서 니멜로 목사도 정신 딱 차린 거예요. 처음에는 반유대주의가 막 커지고 교회 안에서 설교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구야? 유대인들 아니야? 이러면서 반유대주의 설교하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 나치가 무르익어 가니까 이거 큰일 났어. 이제 돌이킬라니까 거기에 주요 교단 목사들이 전부 가서 히틀러 앞에 가서 충성맹세하면서 머리를 조아리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그러니까 니멜러가 선을 딱 긋고 어떻게 했어요? 목사들 다 모여. 변절하지 않은 주의 종들 다 모여. 그렇게 해서 고백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칼빈이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대로 그를 깨닫지 않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럴 때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 아니면 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되지 않은 그 하나님을 깨닫지 않고 자기들 자신이 추측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상상하며 꾸며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 이 말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깊어집니까? 말씀 밖에서 어떻게 깊어질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맨날 체험한대. 그러니까 뭘 체험하냐고. 지금 당신이 체험하는 게 하나님 맞냐고 지금.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독일 교회 전체가 다 미쳐가지고 히틀러한테 충성하는 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럼 히틀러한테 충성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더라. 결과는 뒤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 자신이 추측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상상하며 꾸며내는 것이다. 이처럼 엄청난 괴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과 네가 추측하는 하나님이 엄청난 괴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든지 그들은 곧바로 멸망으로 내던져지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관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려는 의도로 무슨 일을 시도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일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확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을 높여 하고 뻘짓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관점에서 완전히 뻘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치 시대에 나치 추종하는 목사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주장했다니까. 히틀러를 돕는 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고 주장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그들이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으로 꿈꾸어 지어낸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자기가 지어낸 꿈꿔서 아이고 그게 내 하나님인가 비어 해서 거기다가 예배를 천만 번 드려봐야 하나님은 어차피 안 받으신데 뭐.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사악함을 웅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로마서 1장 22절이죠. 그는 그보다 앞서서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라고도 말했고 또한 아무도 자기들의 죄책에 대해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1장 21절. 건전한 탐구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합당한 한도 이상을 스스로 주장하여 제멋대로 어둠을 자기들 자신에게 드리우며. 그러니까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어둠을 스스로에게 드리우요. 사실 자기들의 공허하고 완악한 오만함. 이게 무지무지한 무서운 얘기예요. 자, 공허하고 완악한데 오만해요. 으로 인하여 스스로 바보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어리석음이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해진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핑계를 막 대겠죠. 사실은요 그때요 뭐 이러면서. 근데 웃기지 마라. 네 핑계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명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헛된 호기심의 결과일 뿐 아니라 합당한 것 이상을 알고자 하는 방자한 욕심에다 거짓된 확신이 겹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PPT 보여주세요. 그래서 니멜러 목사와 그 제정신 탑재한 목사들이 뭘 결의한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신앙 고백의 위상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투신하여 저항할 것을 의무로 여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 고백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뭘 고백하냐 지금. 네 신앙의 내용이 뭐냐? 넌 무엇을 믿느냐? 그러니까 나는 믿네. 그런데 뭘 믿냐? 그건 잘 모르겠네. 그냥 어떤 느낌을 믿어요. 막 기도했더니 막 느낌이 막 부어줘요. 막 황홀경에 빠졌어요. 그 느낌을 믿어? 그럼 느낌이 하나님이네? 그러면 뭐예요? 느낌 아니까 이러면서. 세 번째 보세요. 나는 신앙 고백을 인하여 핍박받는데 최선을 다해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짓된 것들과 싸울 때 그 핍박을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세요. 나는 위의 의무조항을 통하여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아리안법을 적용하는 행위가, 저게 히틀러가 만든 법이에요, 신앙 고백의 위상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확인한다. 이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그리스도인의 책무가 뭐냐 할 때 저 니멜러 목사예요. 그리고 히틀러가 등장했죠.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요한계시록 9장의 상황이 실제 마지막 때에 펼쳐질 때가 중요한 게, 그 중요하죠 당연히. 근데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하나님의 충성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책무를 갖고 있느냐, 요거를 정확하게
숨 쉴 때마다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으면, 말씀이신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히틀러가 하나님 팔아먹은 거 보여주세요. 자, 자, 히틀러가 뭐라고 했냐. 저것만 보면, 히틀러가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두 개의 기독교 교파,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주어진 고상하고 고유한 삶의 존재에 대하여 그 가치를 무시하고 파괴하는데 오히려 무관심하다. 이러면서 미래라는 관점에서는 프로테스탄트가 카톨릭을 이기든 카톨릭이 프로테스탄트를 이기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아리안족이 살아남느냐 아니면 소멸하느냐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민족의 소명자는 자신의 신앙에 책임을 지는 거룩한 의무를 가진다. 히틀러 말만 따로 보면요, 되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얼굴 보여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PL교회의 지체들은 제가 왜 그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신앙을 중시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르르 떼지어서 몰려다니는 거 의미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카우보이 생각해 보세요. 우르르 떼져서 몰려가는 소떼를 절벽으로 몰면 떨어져서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살 길은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냐, 아니냐.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선교 한국을 외치는데 제가 가졌던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인데 선교제에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요청을 받고 단기 선교팀을 만나는데 단기 선교팀 만나는 게 목적은 아니었는데 다른 목적으로 갔다가 그 동네에 나와 있는 단기 선교팀을 만난 거지.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 머릿속에는 역사적인 것들이 들어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날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뭐냐면 밥 주고 뭐 주고 교제하면은 현지인들이 모이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 모이면 요새 인기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모였는데 뭘 하나 이렇게 봤어요. 그때 한국에서 하던 짓을 똑같이 하더라고. 성령 집회 한다고. 그래가지고 애들을 막 뭐 집회를 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이렇게 뭘 깔아서 거기 눕혀요. 그래가지고 방언해라 방언해라 이러면서 막 하는데 애들이 뭐라 하는 거야 누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주도하는 목사한테. 젊은 목사인데 당신 현지어하고 방언 구분을 할 수 있어 지금? 그 나라 말 알아? 내가 물어봤어요. 몰라요. 구분 못한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언더우드 박사나 아펜젤러가 한국 땅에 와서 그 짓만 하다 갔으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제정신이냐?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이러면 또 그러지. 목사님, 성령 회방제입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말을 하잖아. 그 성령의 역사라는 게 저만큼 신비로운 거 체험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인간이 어떻게 변해요? 누가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득해봐. 그럼 말로 저를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목사가 돼서 여기 와 있잖아요, 지금.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 근데 어떤 강권적인 슈퍼내추럴한 거, 초자연적인 간섭하심이 없으면 이게 가능하겠냐고, 저한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체험 많이 했다니까? 근데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뭘 보증하냐고, 그 체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비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그걸 제한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방언기도 하는 거 저는 금지시키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사는 방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은사를 사용할 땐 뭐라 그랬어요? 그걸 은사를 주신 이유도 교회 덕이 되라고. 그래서 우리는 다 각자 주신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놀라운 걸 경험했는데 거기가 이제 불교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물 만난 거지. 근데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얘는 대학생도 그 동네 애들은 영어를 잘 못했는데 얘는 특별하게 좀 괜찮은 애가 있었어요. 똘똘해가지고. 근데 걔가 저한테 태어나서 처음 들은 거야. 너는 뭘 믿냐 했더니 불교를 믿는데. 그래서 잘 만났다. 야. 내가 왕년에 스님이었거든. 그때 깜짝 놀란 거야. 그런데 잘 봐봐. 부처는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 근데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얘가 자꾸 뭔가 빨려들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럴 때 걔를 붙잡고 기도하면, 그리고 충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얘는 지금 그 문화권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는 익숙한 게, 얘네한테는 한 개도 익숙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불교도 가라로 배워가지고, 제가 정통교를 얘기하니까 몰라. 처음 들어봤대.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한국이 선교지라고 주장하는 게 거기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면 교회 10년 다녔는데 몰라. 처음 들어본 거야, 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 선교지에서 거기가 불교권인데 내가 그거 전공자라고. 그래서 정통으로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어. 태어나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대요. 그럼 넌 여태 뭐 했냐? 그랬더니 절을 열라 왕복하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거기 올 때도 절에 들렸다 왔어. 근데 그런 거 배운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와, 거기 절간도 개판이구나. 교리를 안 가르치는구나. 그런데 한국에서 그게 또 이상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있어 보니까 교회 한 10년, 20년 다녔는데 성경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처음 들었대. 그래서 와, 이게 거기나 여기나. 그러니까 여기 선교지라니까. 그래서 제가 PLI 선교할 때 그랬어요. 그 저기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한테. 그 선교사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나나 교수님이나 다이다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 한국에서 하시는 사역이나 자기가 여기서 하는 사역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한국도 선교지입니다. 근데 본부가 망할까 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가 또 사회주의권이기 때문에 하필 또 저한테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주일이 딱 다가오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가, 아, 그래. 해주자. 의미가 있겠지. 그랬는데, 그날 또 충격을 받았네. 예배가 아니야. 예배가 아니야. 이벤트, 이벤트.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가능성을 발견한 게 뭐냐면, 그래서 PLI 중요하다고, PLI. 뭐냐면, 제가 뭘 얘기해 줬냐면, 걔들은 삼성이나 현대는 다 알아요. 근데 지금 뭐냐면 얘들 마음속에 있는 거는 뭔가 그런 거.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폼나게 살고 케이팝 보면 멋있잖아요. 인생이 좀 그렇게 뭔가 멋있어지는 거야. 그런데 잘 보세요. 그때 제가 뭘 얘기했냐면 니네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모순이나 고통, 그때 한 청년 하나가 저한테 예배 전에 뭘막 자꾸 질문했냐면, 자기 나라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체제가. 독재도 괴롭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이거 바뀔 수 있냐? 바뀔 수 있냐? 그럴 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도 바뀌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다, 이게. 근데 네가 꿈꾸는 그런 좋은 세상, 그런 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람들이 바꾼 거다,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건다 성경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애가 이제, 궁금했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자, 니네 삼성 현대 좋아하지? 근데 내가 그 현대가 세운 학교 교수야. 그런데 어쩌면 그만둘지도 몰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걸 왜 그만둬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국회의원이 될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 되려고 그걸 거부했어. 그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또한번 눈빛이 딱 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삶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사회에서 돈도 좀 벌고 힘좀 쓰고 이 지긋지긋한 가난, 그다음에 지긋지긋한 어떤 현실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멋있고 폼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갑자기 한국에서 온 헤어가 독특한 빛을 발하는 사람은 자기들이 꿈꾸는 거에 대해서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때 애들 눈이 반짝거렸다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를. 지금은 뭐예요? 초기 교회는 성찬이 예배 중심이었어요. 지금은 말씀이 중심이어야 돼요. 그런데 미친 짓 이벤트 한다고? 예, 그게 예배예요, 지금? 예배 개념 자체가 없는 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지. 자기들이 이벤트 벌이는 걸 예배라고 불러봤자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의미가 없다니까. 지금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선교 타령 하는데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주의종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뭔가 착각하면 안 된다. 뭔가 착각하면 가서 애들 먹을 거 주면 다 모여요. 가난한 나라 가면 밥 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구한말에 여기 오신 선교사들이 밥만 먹였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재중원 3대 원장님이 복음이요 진료 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재중원 없어질 뻔했다 그랬죠? 제가 지난주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재중원 없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에비슨 원장은 와서 어떻게 했어요? 체계적으로 훌륭한 의사가 되도록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의사를 키우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고 그리고 체계화해서 어떻게 했어요? 입원한 환자들은 절대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해요. 이게 체계화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복음만 전한다는 3대 원장 때는 아예 재중원 자체가 없어질 뻔했는데 에비슨 박사가 그렇게 하니까 성경적인 삶이 곧 예배야 이러면서 그게 PLI 정신이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세브란스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엄청난 수의 예수의 제자들이 키워졌어요. 그리고 의료 선교가 그렇게 키워진 제자들이 또 의사로 전국에 흩어졌겠죠. 걔들이 또 제자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제자 삼는 거예요. 그 원리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뻘짓하면 다 죽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PPT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자 하나님 팔아먹은 거 다음 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작정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이 끝까지 회개 안 하는 자들 그다음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요즘 제가 저 이영기 시인에 꽂혀 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저 양반이 썼던 글 중에서 요새는 이영기 시인이 글이 수능에도 나온대요. 자, 저게 내일 아침에도 해는 틀림없이 저 동녘 하늘에서 뜬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하고 시인은 때때로 의문을 제기한다. 그것을 어리석다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세상만사가 확실하다. 그리고 그처럼 확실한 일로만 가득 차 있는 세계는 새로워질 도리가 없고 새로워져야 할 까닭도 없다. 자, 이제 저를 보여주세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크리스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할 때 성경에서 빗나간 자들은 뭘 가르치냐면 지금 저 시인이 비웃은 그걸 믿음이라고 가르쳐요. 다음날 눈 뜨면 동쪽에서 또 해가 뜰 텐데 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뭔데요? 그러니까 또 이러면은 그러겠지? 어떤 어리석은 그러니까 제가 시대정신이 천박하다 이런 말을 했죠. 나치를 얘기하면서. 근데 천박의 제곱 천박의 시대가 지금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이영기는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하면 되겠어요? 이정원 목사님은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회심이 뻥일 수도 있어요. 헤어스타일 보세요. 뭐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헐. 그 천박이 끝장을 보는구나.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도 해가 동쪽에서 뜨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영기 시인이 뭘 지적한 거예요 지금?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아무 뭐 없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기초한 참신앙을 강조하니까 어리석은 분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칼빈도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 볼 때는 칼빈이 이단이었어. 그래서 제가 그런 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그럼 너는 밥은 왜 먹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어려워요? 자, 잘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한계시록 9장이 펼쳐지면 해가 안 뜰 수도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무슨 어리석은 짓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무슨 미친 짓을 해도 내일 되면 태양이 동쪽에서 뜰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잘 보세요. 내일 해가 안 떠도 안 뜰 수가 있어요. 지금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지금 황충이 기어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귀의 부하들 2억 마리가 풀려져서 주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난리가 나고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한 100만 배 고통스러운 현실이 펼쳐질지도 몰라요. 늘 뜨던 해가 안 뜰 수도 있고. 이게 뭐지? 그러니까 뭐예요? 자, 시인이 지적한 게 뭐예요? 그런 식으로 사는 인간은 루터나 칼빈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진짜 성경적인 거야? 지금 이 현실이 중세 캐톨릭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죄의 문제는 어떻게 달아야 되고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게 어떤 거지? 제가 이단성 있는 것이나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면 어차피 로마 캐톨릭 입장에서 보면 칼빈도 이단이요. 그런 헛소리하고 앉아있는 게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내일 아침 되면 해가 동쪽에서 뜨는겨. 아이고 그러셔요. 그럼 조선시대에서 사셔요. 그때도 다 밥 먹었시요. 그냥 뭐 주리를 좀 틀어서 그렇지. 그때도 다 밥 먹고 뭐. 그러면 동남아에 가서 또 선교하러 가요? 그러면 뭐 사람 다 살아요. 어떤 체제에서도 살아요. 그럼 뭐예요? 다 밥 먹고 똥 싸고 자고 똑같아요? 어차피 인간 다 살아요. 그 복음 왜 전하는데? 예배는 왜 드리는데? 그런데 우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이 요한계시록 9장을 묵상할 때 그래서 제가 시인이 아무리 통찰이 깊어지고 언어도 기가 막히잖아요. 통찰이 깊어져도 성령의 사람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아무리 인생의 지혜, 삶의 지혜, 뭐 100세 이상 철학자의 지혜, 먼 지혜 다 탑재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예요. 낙화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 시를 소개해 드리려고. 이영기 시인은 저한테는 선배님이기도 하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원래 불자죠. 그래서 그 시에 불교적 정서가 딱 담겨 있어요. 근데 굉장히 지혜롭죠. 근데 저 양반 시가 교과서에도 나오고 뭐 수능에도 나온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 양반한테 직접 시를 배웠는데 근데 anyway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원래 등단하려고 그랬다가 아예 안 할래 이렇게 한 게 저 낙화 때문이에요. 좌절 좌절. 저렇게 못 쓸 거면 하지 말자. 그래서 김시인, 박시인 이런 거 추잡하다. 원 오브 댐이 되지 말자. 그런 건데 anyway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안 보여주세요. 내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소개해 주냐면 시인의 통찰이 기가 막히다.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해 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지혜와 통찰이 굉장히 깊어져요. 그리고 그 언어를 사용해서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그 힘, 파워가 엄청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찬미하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이영기의 시에 매료됐던 이유가 뭐냐면 저 양반의 시를 표현할 때 꼭 빼놓지 않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파괴의 아이러니 그리고 허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낙화라는 시가 기가 막혀요. 지금 빨리 정리해야 되니까 제가 시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기서 벌써 헉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지금 꽃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 그 벚꽃이 만개했을 때 상상해 보세요.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막 꽃비가 내려요.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에서는 그 꽃잎이 내려오는 속도가 초속 5cm래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걸 그 아쉽죠? 그리고 희한하게 빨리 져요. 이제 만개했네? 그러면 비 오고 나면 딱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쉽죠? 근데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청춘과 죽음은 서로 거리가 있어요. 근데 꽃이 뜨겁게 폈다가 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분은 거기다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꽃이 져야 실록이 우거지고 가을에 또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 떠나는 뒷모습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노욕을 부리지 않는다 그러죠. 그 100살 넘으신 그 김용석 교수님이 하는 얘기잖아요. 60 넘고 나서는 노욕을 부린 자들은 30대부터 60대까지 성취한 것조차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 이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이해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리를 담고 진선미,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만 찍어봐. 그럼 전 십자가를 얘기해요. 근데 십자가는 진선미죠. 근데 십자가는 가장 참혹한 형벌이에요.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지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참혹하고 가장 모욕적인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워요. 왜 아름답냐? 이게 왜 아름이냐?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인간 세계에서 이 지상에서 표현하는 가장 강렬한 아름다움은 아이러니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인이 어떤 아름다운 언어로 그걸 표현해도 남는 건 허무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을 들녘을 봐도 그 다음에 낙화하는 봄에 흐드러지게 만개했던 벚꽃이 지는 그 순간을 바라볼 때도 밀려오는 건 뭐예요? 허무예요. 근데 그걸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시인 중에서도 탑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된 뒤로 싫어하는 단어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비움, 두 번째는 내려놓음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뭘 강조했어요? 그 두 개를 강조한 거예요. 비움과 내려놓음. 근데 지금은 제가 뭘 강조하냐면 충만함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에서 모든 걸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가 내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허함과 허무함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공간이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해질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면 좋게요 하고 고백하는 걸로 꽉 차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뭐예요? 그래서 노욕을 부려서 그나마 젊을 때 성취한 것까지 다 잃어버리는 사람 중에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도대체 why? 왜? 불자들도 아는 이 비움과 내려놓음을 왜 그럴까?
그게 제 퀘스천이었어요. 그리고 왜 망하는가? 왜 무너지고 어리석어지는가? 칼빈이 정확히 얘기해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가 만든 하나님이 그거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 뭐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뜻은 뭐냐면 자기 어릴 때 상처, 자기 욕망 이런 걸 목회에 투사하면 어떤 짓이 벌어져요? 크고 멋있게 자랑하고 싶지. 나 이런 사람이야. 증명하고 싶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럼 뭐예요? 어둠을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를 덮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칼빈이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보야. 그래서 칼빈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제네바에서 추방당해서 스트라스부르에서 목회할 때요. 그러니까 같이 개혁하면 죽으니까 목숨을 살려고 스트라스부르의 망명한 프랑스인들을 돌보면서 함께 목회할 때 제가 그걸 상상해보세요. 자, 진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죽여요. 그런데 목숨 걸고 지금 친구나 교우 중에 죽은 사람 많을 거예요. 지금 순교한 사람. 가족 중에도 순교한 사람 있어요. 그 상태로 모였어요. 그때 거기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진짜 온 진리와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거예요. 그 예배가 가능했기 때문에 칼빈이 그 순간을 가장 행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 상황에서 세상은 천박하고 다들 미쳐 돌아가고 다들 자기 욕망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혜 있는 사람들은 깊이 성경을 얘기하지 않아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하는 건 성취가 아닙니다. 소유를 위해서 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떠날 때를 아는 그 뒷모습의 아름다움을 시인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꽃이 그렇게 짧게 만개하고 지는지 주야장창 펴 있으면 우리 못 느껴요 아름다운지도. 이게 뭐지? 그리고 십자가는 왜 그토록 아름답습니까? 참혹한 형벌인데 왜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 9장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제가 마지막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 마귀는 마귀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잘 보세요. 자, 마귀는 여기 9장이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황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네 명의 대장마귀 밑에 지휘관들 있죠? 그 네 마리의 마귀들, 귀신 대장들, 얘네들은 뭐예요? 지금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싶어서 발악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어를 해놔서 못한 것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은 그걸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얘기한 게 뭐예요? 인간 속에는 다 종교성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뭔가를 숭배하지 못하면 미친다 그 뜻이에요. 뭔가를 숭배하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를 죽이겠다고 난리치는 거기 가서 그걸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의 3분의 1을 죽인 거죠, 지금? 마귀와 그 권속들이 사실 지들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또 뭘 해요? 그걸 다시 섬겨요. 그래서 여기서 복수를 했다는 말이 뭐예요? 무당짓 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뭔 짓을 해요? 그걸 또 섬겨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역설적인 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신을 죽였어요. 잘 보세요. 그 아이러니가 지상에서 표현된 가장 아름다운 미학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할 때 그게 이해가 돼요. 비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로 충만해지는구나. 성령 충만은 어떤 미친 짓 버리고 돌아다니면서 헛짓거리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로 나를 가득 채우는구나. 그래서 예수 외에는 필요 없고 예수면 되는 그 존재가 되는구나. 그러면 그 존재가 선교지에 갔을 때 그 똘망똘망한 눈망울로 나를 바라보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요한계시록의 9장은 야 황충도 나오고 무서워 죽겠다 야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예수의 사람일 때 니멜로처럼
뉴멜론 수용소 생활로 들어가요. 이제 알아요. 히틀러를 맞서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정확하게 맞섭니다. 그래서 고백교회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회퍼도 거기에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뉴멜러가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 아니야 그러면 바로 맞서는 거예요. 그 기준과 모든 근거와 그건 어디 있어요? 완전한 계신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벗어날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려놓고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충만해줘야 돼요.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그 기쁨은 마귀가 주는 장난질치는 신비주의에서 맛보는 황홀경하고 레벨이 달라요. 그리고 그 깊은 성령 충만 안에서 눈을 딱 떴을 때 우리는 뭐를 갖습니까? 죄와 싸울 용기를 가져요. 그리고 우리 개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집단적인 거 의미 없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성령 충만하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의미부터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헛된 거, 뻘짓하는 거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시인의 통찰을 찬미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이상의 우리가 시를 쓸지 모르고 심지어는 학문이 아예 없어도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그 사람에겐 성령이 충만합니다. 두려움 없이 나가서 완전히 세상을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내 자신이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세상 속에 나가서 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면 되는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비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로 채우는 바로 그 사람이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모여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잘못된 길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어서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 계시된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들에 시선이 팔리고 소유하고 싶어서 그거 잘되게 해준다는 그걸 믿음으로 착각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헛된 것들 소유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진정한 가치 그 너머의 허물을 극복하고 허물을 초월하는 강력한 진짜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선물을 받는 바로 그 사람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개혁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혁된 신자로 개혁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정리케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우리의 일상이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바뀌면 본질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황된 것들 아버지 천박한 시대에 그 천박한 것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고난과 어떤 위험과 어떤 심판이 지상에 임할지라도 머리에 인치심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능력과 그 권능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며 하루하루 더 성화되는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오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뭘 더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철저하게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부딪혀 있는 어려움들, 또 우리가 돌파해야 될 난관들,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것들을 완전히 돌파하고 승리로 아버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재정의 어려움 속에 있고 비즈니스의 아버지 장벽 앞에서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때 그 모든 장벽과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헛된 것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것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할 때 아버지께서 그 어려움들을 돌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친히 만나주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 돌파할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도우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쓰심과 그 놀라운 은총 안에서 아버지 뒤로 물러나거나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면 승부를 벌일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더 강건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건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각자 각자 갖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부딪히는 것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사단 마귀가 시험 들게 하여도 우리 일터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재정 때문에 혹은 비즈니스의 길이 막혀서 혹은 자녀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섭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그리고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두 정면 돌파해서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를 막고 있는 문제들, 비즈니스의 문제든 그것이 비즈니스 영역에서 관계의 문제든 혹은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와의 갈등이든 혹은 부모님과의 아픔이든 모든 문제들, 그리고 여기엔 질병도 포함됩니다. 이 현실 속에서 주어지는 허락된 고통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 깊이 알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참신앙이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더 깊은 자녀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지혜와 능력과 명철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완전히 승리로 돌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현실 속에서 우리를 가로막는 벽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벽은 무너질지어다. 문들은 들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신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돌파해 나갈 때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체험의 그 깊은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이겨낼 때 아버지 하나님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승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체험하게 하시고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쓰고 사라질 재물이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깊은 영성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케 하시고 우리가 완전히 승리하는 것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승리로 이끌어주시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막힌 것이 완전히 뚫려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총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에서의 모든 회복이, 관계가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정을 인도하시고 또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 하늘 보좌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그 막혀있는 것들이 풀리게 하시고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이 뚫리게 하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관계의 아픔을 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성대로 우리를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헛되고 헛되다. 헛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헛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면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체험은 우리가 허락하신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돌파하는 그 과정 속에서 더 깊게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허락된 모든 난관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히 승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속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경에 온전히 계시된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끝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을 허락하시고 또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시대의 개혁의 본이 되며 우리 사랑하는 PL교회의 지체 한 분 한 분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구성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은혜의 또 반석의 반석이신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폐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에, 천박한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셔서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로 개혁의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선한 행실이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게 하시며 우리의 삶과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높임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실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헛된 것을 쫓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 그 본이 되게 하시고 더 반석 위에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원하며 그분의 제자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갈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서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아버지 사랑받고 복받는 그런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PL처치의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닮아가는 은총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스리시며 충만한 임재 속에서 성령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지체들이 모여서 이룬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가 온전히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예배 중심의 강력한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세상을 다스리는 강력한 선한 영향력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특별히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필요한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공간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진정한 성장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PL교회 지체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깊이 간섭하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서 부딪히는 삶의 문제들, 고난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섭리 안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성령 하나님 도우시는 가운데서 완전히 정면 승부를 벌여서 승리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 깊은 관계를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체험케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모자식 관계가 아버지 마지막 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 우리가 온전한 잔치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선택된 이마에 인침을 받은 강력한 성도들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강력한 능력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비즈니스의 문제들 돌파될지어다. 우리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재정적 고난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또 성도님들 본인의 질병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역사하셨소. 우리 성도님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치유받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와 은총 속에서 아버지 더 깊이 예수로만 충만하게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몸된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악한 시대에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며 우리의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필요한 공간도 아버지께서 준비하시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허망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강력한 주님의 몸된 교회 참된 부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박수 한번 치고 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피땀 흘려 수고한 주님께서 주신 이 결실을 아버지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가정과 모든 행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선한 공급자 되신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재정 때문에 죄짓지 아니하게 붙들어 주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도 아버지 특별한 복을 주셔서 가는 곳마다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인재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사항이 있어서 광고하고 그리고 이제 축도하고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등록 성도님들은 헌금 봉투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안내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성도님들은 끝나고 요 강단 쪽으로 오셔서 저를 만나시고 제가 또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PLI 성경적 세계관 스터디가 이제 줌 11기였죠. 근데 이제 12기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거기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찍으시면 신청할 수 있으니까 우리 공동체는 PLI 스터디를 완주하면 좋은 게 아니라 완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주하신 뒤에 튜터도 지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제자 훈련을 하죠. 그 제자 훈련도 지금 필요하시면 안내를 받으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예배 끝나면 자리 배치하는 거, 이것도 우리 김영리 팀장님의 안내를 받으셔서 잘 자리 배치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이클 전도사님이 영어 성경학교, 우리 주일학교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데 나날이 부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영어 성경학교의 자녀들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질문은 없는 걸로 알고 제가 그 습관이 돼갖고 꼭 끝날 때 질문이 있냐고 교수하던 습관이 남아가지고 그럼 제가 축도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는 그 교통,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PL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셔서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 머리 위에 그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